그래도 실물이 콜랐습니다. 아이고 감사합니다. 엄청 차이나요. 유튜브는 한잔 하신 것 같은 얼굴이요. 아 이게 왜냐면 이제 카메라가 방송 카메라처럼 좋지도 않고 거기다가 또 우리는 뭐 화장도 안 하고 여기 지금 다 장미꽃들이에요. 지금 그래서 저 앞이 이제 그 베르사유 궁전처럼 만든 겁니다. 이거 정원도 마찬가지로 그 친구가 다 그 설계를 한 거예요. 베르사유 궁전을. 여기 와이너리가 수천 개겠죠. 수천 개까지는 안 되죠. 뭐 개인이 따로. 아 해도 그렇죠. 개인 자기 개인 와이너리까지 따지면 그래도 뭐 천 개까지는 될까요? 요즘은 또 많이 생겼습니다. 그 전보다. 왜요? 아 그 전에는 진짜 수천 개가 넘었죠. 근데 러시아하고 관계가 악화되면서 다 문 닫았어요. 수출을 못 하니까. 아 그러고 나서 전부 문을 닫았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수출이 늘어나고 있거든요. 이제 그러면서 지금 다시 와이너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. 아 수출 안 됐다가. 예. 지금 이제 유럽. 지금 조지아 와인 최고로 많이 수입하는 데가 중국이에요. 아니 사장님도 한국에서 수출 한번 해보시죠. 아 이게 좀 알아보는데 뭐 쉽지는 않아요. 네. 왜냐하면 한국에 세금이 비싸서. 아, 하는 사람은 있는데 뭐 비싸게 하면 비싸게 팔면 되지. 뭐 최근에도 네. 뭐 하겠다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. 네. 뭐 쉽게 잘 컨택이 안 되더라고요. 최근에는 이제 많이 판매가 늘었습니다. 근데 소나무 비싼 소나무 너무 많네. 이건 다 사이프러스. 예? 이게 사이프러스라고요. 소나무 아니에요? 예, 아닙니다. 이거는 예. 사이프러스라고 예. 이거는 편백나무. 틀리구나. 예. 예. 저렇게 꽂혀진 건 측백나무. 예. 저게 주로 이제 돌로미테, 그러니까 뭐 이태리아랑 그 다음에 네팔. 소나무가. 막 이런 데 많이 있습니다. 여기에 이제 조지아 귀족들, 현재도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결혼식 많이 하고요. 그 다음 저기 저 분수 보이시죠, 분수. 예, 저 분수가 그, 거기에다가 와인하고 짜짜를 담아놨습니다, 분수에다. 분수가 어디 있습니다? 여기 저 앞에 하얀 거. 저거. 예, 거기서, 그래서 분수가 그 뿜어져 나오면 거기서 다 와인을 먹었던. 그래서 여기 톨스토이, 도스토옙스키, 푸시킨, 차이콥스키, 이런 사람들이 다 초대받아서 식사했던 곳입니다. 러시아 대문호들이. 지금 원래는 이게 하얀색이었는데, 최근에 리모델링을 싹 다시 했어요. 그래가지고 요 위에도 이제 레스토랑을 오픈했거든요. 그래서 요 위에 레스토랑은 옛날 대문호들이 식사하던 데잖아요. 그래서 여기서 예약해서 밥 먹으면 네. 밥값이 더블로 비싸. 그래요? 예. 뭐 잘 놓지 않겠어요? 뭐 메뉴랑은 제가 봤을 때 거의 똑같은데 새로 이번에 싹 복원했습니다 여기가. 이제 아래 레스토랑이 있고요. 예. 지금 이제 뭐 행사 있나 보네요. 준비하는 게. 우리나라 게임이 안 되네. 예. 예, 저 뒤에 포도밭이 있습니다. 포도밭. 예. 그리고 이 친구들이 그 외에도 포도밭이 많고요. 아마 이 결혼식 있나 봐요. 결혼식. 저 야외 결혼식 준비하네요. 이게 다 개인 사유지죠, 그러니까. 그렇죠. 예. 여기 이제 TBC 뱅크라고 옛날에는 무크라니 왕가 가문 거였는데 얘네들 수입은 와인 팔고 예. 식당하고 예. 와인 수출하고. 근데 그 무크라니 가문은 다 유럽으로 도망갔어요. 왜냐면 공산당 시절 이 저 건물도 다 부셔버렸습니다. 공산당들이. 그러고 나서 싹 다 이제 도망갔다가 최근에는 이제 TBC 뱅크라고 조지아 이제 유지들 이런 사람들이 이걸 다시 이제 인수를 해서 싹 지금 복원을 하고 이제 와인 수출하고 이러고 있는 거죠. 이제 여기 오면 저희 이제 식사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보고 한국에
높은 분들 네. 어, 거의 대부분 여기 오셨죠. 오시면 이제 일정이 짧으면 이제 못 오는 거고 이제 좀 일정 길면 여기 한번 오시고 이번에 부산 엑스포 때문에 오시는데 유치 근데 그분들은 워낙 일정이 짧아가지고 지금 어떨지 모르겠어요. 아제르바이잔 들렸다가 여기 왔다가 이렇게 가거든요. 이제 그거 엑스포 하려면 또 투표해야 되잖아요. 유치하려면.